사실 미국 장은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주봉하고 월봉에 관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버텨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뭘 버텨내야 되는가 하면은요. 왜 리세션은 항상 6개월 뒤에 오냐 이 얘기예요. 오긴 오는 겁니까 경기 침체?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 우리가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뵙는데, 네. 뵐 때마다 큰 사건들이 터지네요. 지금 그동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았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다시 불거진 것 같아요. 물론 네. 오늘 한 7% 정도의 상승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퍼스트 리퍼블릭 네. 그저께는 50% 빠지고 어제는 또 30% 빠지고 이게 그러면서 이거 뭐 다시 또 구제금융 들어올 수 있겠냐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 대표님 오늘 보니까 사무실에 와보니 우리 온화한 임수열 대표님이 좀 빡쳐 있으시던데 우리 같이 은 한번 하시죠. 제가 여기서 배운 거 은 아우 상암에서 건너오면서 막 택시를 타고 마음은 급한데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차는 많고 네. 아마 어떻게 기사분이 막히는 대로만 찾아다니는지 아, 이것도 스트레스네요. 네. 아, 어디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난리 났죠 뭐. 우리 대표님 같으면은 저 마스크에 주변에 연예인도 많이 아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의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권유 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 뭐, 그 가스 종류들 그 투자하라고 아니면 8.15 모니터 지분 좀 사줄 테니까 그걸로 일단 투자하라는 권유 안 받으셨어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한국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예, 아휴 아니요, 제가 그 지금 전세 사시는 거 아니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전세 사시는 거 아니죠 지금? 지금 여기 저 사무실 여기 근처에 예. 월세 오피스텔 얻어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 네.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전세 사기, 네. 증시에서는 주가 조작 사기, 세상이 사기판입니다. 네. 거의 뭐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털려도 뭐하다 하지만 전세 사기는 기사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세상을 갖다가 그냥 더 살기를 포기했던 그 청년들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꼭 자식들은 보면 없는 사람들 상대로 그렇게 해요. 조금 얘기가 건너갔습니다만. 뭐 어제는 미국 GDP가 어쨌네. 네. 우선 뭐 주간 실업 수당이 어쩌네. 당장 다음 주에는 뭐 연준이 있고 뭐 ECB가 있고 하는데 그거 이제 안 따질랍니다. 의미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보니까 뭐 LG전자, 삼성전자 실적을 능가했더라고요. LG전자가 이번에 진짜 호실적 나왔어요. 네, 호실적 나왔죠. 그래도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말에 그래도 대형주들이 이렇게 지수 견인을만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실적 갖고도 얘기하기도 참 장이란 게 어렵고 그냥 위치대로 한번 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S&P 500 한번 보시죠. S&P 500 지금 뭐 말씀하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50일, 100일, 200일 선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의 차이는 이 구간은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었고 역배열 상태에서 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힘든 구간 거쳐서 정배열로 적어도 단기가 중기나 장기보다 이평선이 위에 있고 가격대는 또 이평선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미국 장은 그리 목요일 저녁 네.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주봉하고 월봉에 관상을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메타로 이게, 인한.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기어이 이런 식으로 어떤 위클리 차트나 먼슬리 차트가 이런 식으로 끝나갖고는 5월 달이 정말 힘들겠다 싶어서 바짝 돈을 좀 쓴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요일 날 만약에 미국 장이 밀렸더라면은 그림은 아주 안 좋을 뻔 했는데 그러나 또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또 반등 나올 만한 시점에 반등은 나오는데 그 반등이 컸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제가 선을 그을 때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은 지지선의 의미입니다. 빨간색은 지지선의 의미지만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검은색으로 표시해서 그때부터는 또 저항선으로 작용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미국 저항은 이렇게 해서 또 최근에 발생한 선까지 꺼서 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래저래 느낌상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4,135 이 정도인데 아니 뭐 이제 4,000포인트 밑으로야 가겠어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림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MACD 오실레이터는 최근 며칠 동안에 이 하락을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돌려 세우면서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로 봐도 돼요 하는 구간이고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아래쪽으로 받치는 선들이 아직 많네요. 많고 이렇게 이거는 현재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만 이 선은 든든하게 뭐 200일선까지도 받쳐줍니다. 그런 상황인데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도 이렇게 정배열로 돌린 거는 2주 전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느낌에 이런 거죠. 아니 볼레벨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12,400 어라운드는 한번 그래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죠? 51선만 와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큰 그림으로 보시죠. 조금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4,200 가보자. 4,200포인트 가보자. 못 갈 거 뭐 있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밀려봐야 3,800 아니겠어, 여기? 설령 더 밀린다 한들 이 정도 아니겠어? 이렇게 더 밀린다 한들 이 선도 받쳐주고 전저점도 있는 3,500 아니겠어? 그래서 코로나 랠리에 대해서 절반 조정받고 돌아섰는데 설령 그래 이진우 소장 당신을 포함한 아직까지 한 방 더가 남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A, B, C의 C파가 온다 한들 3,200은 막 잊어도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만약에 진짜 C파라는 게 온다면은 통상적으로 C파는 킬러 C 웨이브라고 이름 지어질 만큼 좀 무서워요.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222불 하던 게 지금 뭐 지금 4불 76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이제 8.79% 오른 겁니다. 어제 하루. 그동안에 뭐 40% 빠지고 뭐 30% 빠지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게임 끝났던 것이고 여기서 뭐 16불 하다가 8불 하도 50% 반토막 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짧게 또 사니까 하루 만에 또 8.8%도 먹긴 먹습니다. 그런 시기긴 합니다만 이거 싼 맛에 사볼 만하다? 뭐 그렇게 보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쪽에 거의 뭐 선수급들이겠죠. 퍼스트 리퍼블릭의 마켓 밸류가 아주 가라앉았는데요. 지금 이 피크가 40빌리언 같으면은 100억이니까 400억 달러 하던 이 시총이 지금 10억 달러로 왔으니까 4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위험 자산인 거죠. 주식은 데일리로 있는 상황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은행들은요. 자 지금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버텨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뭘 버텨내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서 더 밀리면 이 후행스팬 뚫고 내려옵니다. 잘못하면 이 꼴 나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처럼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 종가를 뒤로 26개월 뒤로 땡겨놓은 이게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언제가 좋은 거냐? 후행스팬이 가격대를 갖다가 확 위로 돌파하는 이 순간이 좋은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서 요 정도로 끝내고 갈라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받쳐내야 되는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 만큼 버텨내야 됩니다. 미국도 버텨내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논리로 보시면은요 이미 후행스팬이 지금 가격대를 밑으로 내려는 와 있습니다만 최근 반등한 걸 갖다 땡기니까 가격대 밑에서 후행스팬이 살짝 머리를 들고 있죠.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때 금융위기 때처럼 숨도 못 쉬고 후행 스팬이 떨어지는 이때는 뭐 반등이 오버것이 떨어질 때고, 이때 닷컴 버블 무너질 때도 보시죠. 닷컴 버블 무너질 때도 보면은 가격대를 뚫고 내려왔으나 조금 몇 달 반등이 나옵니다. 몇 달 반등 나오고 나서 또 이제 더 밀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구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주 FMC 뭐 그럭저럭 잘 넘기면은 여기 13,000이거든요. 주간 차트상에 그동안 빠졌던 게 절반 13,000. 그리고 월간 차트상에서 위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기준선 13,000. 여기까지는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메타 대단했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정리를 예. 좀 해보면 금융주와 관련해서는 골드만삭스가 뭐 사실 그쪽에 대장주 예. 역할을 하니까 예. 이 금융주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는 거고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는 밀리게 된다면 상당히 예. 금융위기 때 그처럼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예. 자리고 일단 나스닥 지표는 오히려 이번에 반등을 통해서 좋아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간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제가 월봉하고 주봉에 어쨌거나 목요일 하루 그 상당 크게 오르면서 이 캔들의 모양새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꼬리가 달렸잖아요. 자, 오늘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미국도 주말이자 월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클리하고 이 월봉도 음봉이었던 것 같다가 그나마 지금 여기서 작습니다만 어제 확 땡기면서 그나마 십자형 비스무리하게 해서 덜 무섭게 만들었어요, 차트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빠졌던 거에 절반을 돌렸죠. 네. 그동안 빠졌던 게 절반을 돌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굵직하게 누르고 있는 5, 20, 60, 120주 120주 이평선 요걸 갖다 이제 한번 여기 왔습니다. 그래 여기 왔으니까 이거 하면 그 다음 270이죠. 지금 어제 뭐 UBS 같은 경우는 추가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추가 2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 여기서 꿀렁꿀렁거리면서 어쨌거나 조금 그거 하다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받고 더 매수세가 붙으면은 270까지는 저도 보인다 이거죠. 보이는데 참 그래서 천하의 메타도 보면 이렇죠. 얼추 뭐 크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해서 파동을 이루면서 내려놓았습니다만 이 384불 하던 게 88불 왔으니 그러니 주식에 있어서 이 부분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부분에서 장기 투자가 답인 것도 답이지만 좋은 주식은 줄 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줄 때 먹고 나와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 무렵 들어갔으면 300불 이상에서 들어갔던 세력들이 장기 투자만 믿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잠긴 돈을 갖고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존이 지금 난리네요. 네. 지금 아마존 보시면은 아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왔을 때의 저점이에요. 코로나 왔을 때의 저점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대깔꼬마니 형으로 다 토해냈습니다. 다 토해냈으면은 이 회사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이쯤 됐으면 이제 사주는 것도 맞죠. 그렇죠. 뭐 그런 시기니까 이렇게 살만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4.61%나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보세요. 8시간 전, 아까 이거 뭐 자료 만들 때 8시간 전이니까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 상회 장 끝나고 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더니만 실적이 좋아가지고 장 마감 후 시간 외에서 8%나 더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한 두어 시간 있었더니만 클라우드 매출 둔화 전망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네. 우리 그런데 클라우드 쪽에서 조금 매출이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8%나 오르던 놈이 오히려 마이너스 2% 갔으니까 꼭대기 대비 한 10% 이상 빠진 거죠. 네. 이 지금 정신없는 겁니다. 미국 장도 보면은 작은 재료나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가 굉장히 심한 변동성 심한 장이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발러타일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강하기도 하고 벌러너블하기도 하고 훅 불면 자빠질 수도 있는. 그런데 또 굉장히 휘발성이 있어서 또 뭐 이렇게 했다가는 숏들이 또 아닌가 보다 금방 감아버리고 네.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쭉 당겨버릴 수 있고 뭐 그런 장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나스닥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전부 좋고 나쁘고의 어떤 변곡점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뭐 네. 뭐 FOMC에서의 금리 상황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지금 그 부동산 상업용 네, 부동산에 네. 대한 문제 예. 거기도 이제 PF 방식으로 아마 이 대출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그 심각한 경고들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어쨌거나 모든 컨텐츠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8.15 머니톡도 제가 워낙에 이제 유튜브가 알아서 알고리즘을 올려주니까 썸네일하고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은 쭉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죠. 성의가 좀 부족하시군요. 알고리즘에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렇게 오셔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예, 뭐 몇몇 얼굴은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아예 꼴도 보기 싫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느 분은 정말 관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들어가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시는 분 다 다르잖아요. 네. 크게 나뉘잖아요. 너무 큰일 난다. 앞으로 죽었다 복창 소리 이제 죽었다 복창해라 이거 분 계시고 그러다가 기회 놓친다. 언제 부자 될래? 이쪽 있고 한데 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좌우지간 옛말부터 방귀가 잦으면 똥 싼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얼마 며칠 전 얘기입니다. 4월 24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에요. 네. 이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에 이 걱정이 run deeper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과거의 그 다운턴 부동산 경기가 좀 가라앉고 했을 때 그때 대비 지금 조금 더 걱정이나 우려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리모트 워크니까 요즘 어쨌거나 코로나가 세상 많이 바뀌게 했죠. 조금씩 이제 원상 복구는 되려고 합니다만 아직도 이게 남아있잖아요. 재택근무가 그리고 굳이 뭐 사무실 안 나가도 되더라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거 이커머스 누가 요즘 이제 마트에 가고 이러냐 이거죠. 네. 누가 가게에 가서 전부 다 배달되고 뭐 인터넷으로 이러다 보니 이게 결국 이 오피스와 사무실과 리테일 스페이스 이제 소매를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 모이는 그런 장소들에 대한 그걸 줄인다는 네. 수요를 비슷한 그 무렵에 파이낸스 타임즈도 얘기하고 있죠. 미국 뱅크들이 온 얼러트입니다. 경계하고 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금 쫄고 있는 거죠. 이 falling commercial real estate valuation. 이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미국 얘기뿐이겠습니까? 어제 나온 보도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 이제 워낙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대주단 협의체 14년 만에 재가동하고 협약식 하는 거 보십시오. 뭐 다 나와서 이제 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일단은 덮고는 갈 수 있겠죠. 덮고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이번 여름에 또 찝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BBC 그래픽입니다만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이 누구였든 간에 그리고 하원과 상원을 갖다가 다수당을 어느 쪽이 차지했건 간에 미국 부채는 이렇게 커져왔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 때 마지막 때 확 풀었고 그 속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만만찮게 풀어졌겠죠. 이게 지금 미국의 데스릴링 부채 한도 이건 다이제스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부채 3경원 미국이 우리 돈은 지금 3경원이라는데 이거 갚을 수 있는 건가 했던 게 2월 달에 기사고요. 1월만 하더라도 국내 언론에서 사설로
빈부성 줄 모르면 어디든 예외 없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예외로 작용해 왔죠 미국은. 그렇죠. 요 두 개가 껄쩍지근합니다. 껄쩍지근한데 대표님 오늘 얘기 좀 하시죠. 경기 침체 얘기 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것이다. 네. 이미 뭐 진입했다 이런 얘기도 이미 진입했다. 있고.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고 무슨 뭐 그런데 닉 티미라우스가 그 유명한 연준 출입 기자 아닙니까? 어제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월스트저널에 이렇게 큼지막한 사진을 하나 해놓고 여기도 40% 할인이면은 참. 그럼 우리 그런 거죠. 뭐죠? 눈물의 땡세일. 뭐 예, 사장님이 미쳤어요. 망했어요. 뭐 미쳤어요. 예, 뭐 눈물의 땡세일이죠. 왜 리세션은 항상 6개월 뒤에 오냐 이 얘기예요. 제목이. 그렇죠. 느낌 오죠? 1년 전에도 경기 침체 온다 그랬고 경기 침체 온다는 분들이 언제쯤 오나요 하면 한 뭐 6개월 뒤 이렇게 얘기하고 연말에도 내년에 가면 뭐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뭐 경기 침체 올 겁니다. 이 기사에 재밌는 게 앞으로 6개월 뒤에 가봐라. 그때도 또 6개월 뒤에 경기 침체 온다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거다. 뭐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스트롱 하이어링, 고용은 계속 좋고 컨슈머 스펜딩, 소비자들의 이 소비 지출도 여전히 강해요. 네. 이게 지금 연준의 이 캠페인 투 테임 인플레이션,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는 이 캠페인을 갖다가 좀 컴플리케이팅 어렵게 한다 이겁니다. 어렵게 하는데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 고도를 기다림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이 보시면은 이 뭐 사무엘 베케트라고 여기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 이거 저 진짜 지긋지긋 재미없이 봤던 연극입니다. 아니 끝날 때까지 주인공 둘이가 머리 구시는 거리는데 연극 끝날 때까지 난 그놈의 고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람인지 무슨 뭐 동물인지 새인지 어쩌다 보셨어요 그래? 아니 뭐 하도 유명하다길래 정말 재미없이 봤던 연극인데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끝내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 작품의 그 심오한 그것까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이 사파 보세요. We are waiting for 고도 and the recession. 우리 고도와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어 이랍니다. 오기는 오는 겁니까 경기 침체?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KBS 그 징비록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몇 개 장면 캡처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일본에 그 통신사로 갔던 두 사람을 우리 역사 시간에 잘 배웠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황윤길이래요. 네. 드라마상으로 여기는 서인이었습니다. 여기가 정사였고 여기가 조금 뭐 부사였던 동인의 김성일이었고 우리 뭐 잘 알다시피 황윤길은 예 보니까 아주 무서운 인간이더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풍신소길이 이거 일 낼 것 같습니다 전하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성일은 뒤에 했는데 뭐 보니까 쥐새끼 같고 뭐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고 당장 무슨 뭐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의 경기 상황입니다. 네. 이 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냐의 문제죠. 했더니 여기도 다 그 당시 그 조선 사회에서 다 양반에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이렇게 말빨 서는 센 사람들이죠. 네, 네. 그냥 웅성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올까? 올까? 안 오지? 아니라는데? 풍신수길이가 뭐 원숭이처럼 생겼다긴 말들도 있던데 우리 여기 전부 앉아가지고 미국 가보지도 못했고 가볼 형편도 못되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 얘기하고 그놈의 무슨 회사가 무슨 뭐 리튬을 시작한다더라 했을 때 어디에 있는 회사며 진짜 리튬 가루라도 그 회사 근처에서 리튬 가루가 날라다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뭐 좌우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웅성웅성웅성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눈빛 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 하에서 결국 왜 임진왜란이 터졌었는데 왜 김성일이라고 하는 이 전화가 발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으로라는 화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다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판이 없을까요? 글쎄요. 뭐 우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분은 막상 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진짜 많이 그거 초기에 그것도 하고 또 실제 진주성에서 뭐 진주 쪽에서 이렇게 전사하신 분으로 그래 아는데 이게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상방론자 여기는 무조건 하방론자 여기는 무조건 롱 여기는 무조건 숏 나는 내 생각보다도 나는 서인이니까 서인이 먼저 여기서 하방을 외쳤으니 나는 동인이라서 무조건 상방 이런 쪽보다는 이런저런 기록들이 징비록에 뭐 유성룡도 그렇고 뭐 이항복 같은 이렇게 당색이 별로 짓지 않은 분들이 남은 것도 그렇고 왜 그랬냐 했더니 그런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이제 그건지는 모릅니다만 하도 금방이라도 외놈들이 닥칠 것처럼 쳐들어올 것처럼 해서 민심을 갖다가 소란케 하는 거 두려워게 하는 것이 나는 싫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 옵니다. 이제 장은 부러질 거예요. 나스닥 7천 한 볼깁니까? 이러고 있는 황윤길하고 지금 아니면 그런 일 없어요. 침체 없어요. 자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라는지 임진왜란처럼 아니면 별일 없이 넘어가려는지. 근데 나중에 그러니 함께 똑같이 외국에 다녀왔지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 똑같은 지표와 똑같은 경기 상황을 두고 시장 상황을 두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웅성웅성하는 여기 앉아있는 원 오브 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양쪽에 논리가 있으니까 네.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는 공격할 것 같고 근데 이래 보아하니 볼품없고 원숭이 같긴 하거든요. 하기도 하고. 네. 다녀보면은 여기저기 뭐 강남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온통 뭐 장사 안 되는 데는 뭐 공실도 많고 월급이라고 조금 올랐는데 시장을 한번 하든지 외식 한번 하고 나면 아 이거 오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또 시장 보고 있으면은 몇 달 사이에 뭐 주식이 다섯 배도 가고 열 배도 가니까 아니 이거 왜 싶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고 이게 원균 장군의 영정이랍니다. 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어쨌거나 비슷한 이미지긴 합니다만 이쪽보다는 훨씬 더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기는 이 뭡니까 이거 불멸의 이순신에서 최재승 씨가 연기했던 원균은 엄청 멋있었죠 드라마상으로. 네. 상남자 바로 나가 뭐 뭐야 이래 됐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좀 남아 있는 기록들만 갖고 이제 짐작할 뿐이죠. 실제 이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나 속내는 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어쨌거나 원균의 이 칠천량 해전은 참패로 끝났고 이거는 또 뭐 하객진으로 유명한 한산 대첩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렇게 처음에 나가자 해도. 얼마나 처음에 출전을 갔다가 미루고 해서 심지어 자기 참모들한테도 의심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인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그 해적 출신들의 배 건너와서 그냥 칼 휘두르는 걸로 전문으로 사는 개들하고 근접전에서 뭐 조총이란 걸 도저히 우리는 뭐 이길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 조선은 그래도 화포에 있었을 만큼은 일본을 압도했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길 수 있는 걸로. 그런 생각 하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삭막한 시장 하에서 잘못하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통수 한번 세게 맞을 수도 있는 이 시장에서 누구는 맨날 8.15에 나와서 침체 고돈다 그러고 똑같은 8.15에 누구는 와서 앞으로 좋을 일만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진우는 2주에 한 번씩 와갖고 쟤는 지금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늘 헷갈리게 얘기하는 와중에 그러면 이 투자자분들은 네.
내가 지금 다이다이 붙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되고 그건지, 아니면 지금 멀리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제대로 아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워서는 이길 수 있다, 확실한 어떤 그 자신을 가질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니까, 네, 지금은 최대한 그 이순신 장군처럼 조심스럽게 이길 수 있는 판이 깔릴 때까지는 그냥 계속 참고 견뎌보자. 꽁보다 해몽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좋습니다. 저보다 우리 임 대표님의 해설이 더 좋네요. 네, 아니 왜냐면 일단 역사의 승자는 이순신 장군이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본받는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네, 이길 수 있는 시점에, 그런 거.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아래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먹더라도 확실한 자리를 기다리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는 이순신 장군, 네,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